아침에는 모닝 루틴으로다가 정관장이랑 저희 장인어른이 해주신 건데 그거는 제가 운동 갔다 와서 먹을 거라서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운동을 갈 준비를 해볼까요?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. 역시 쉬는 날의 시작은 운동입니다.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마흔을 가고 있는데 근육이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. 힘이 없어요. 아 맞다, 분리수거 들고 가야지. 분리수거는 유부남의 완벽한 머시기입니다. 헬스를 마치고 집에 계단 타고 올라갑니다. 근데 계단 타는 운동이 아주 좋은 이 뭐고 갑자기 불이 꺼지기더만은 저기 뭐야 이 뭐야 이 정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두고 집에서 보충제를 한 사발이 합니다. 보충제는 와이프한테 사달라고 했더만 요거를 사왔습니다. 나는 신타6가 좋은데 신타6 초코맛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손님이 선물해주신 이 뭐였지? 포도! 비싼 포도를 먹습니다. 아 샤인머스켓! 샤인머스켓이다. 아침으로 대충 애를 때웁니다. 저는 오늘은 와이프랑 울산의 태화강 그 뭐시기 공원 같은 거에 붉은 거에 사진 찍으러 가야 된다 그래갖고 오늘 막 이따가 좀 준비를 조금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뭐야 그 근데 그 외감이 에휴 유부남의 숙명입니다. 여기 장모님 장인어른이 주신 보약에는 사탕이 필수지만 저는 그냥 비타민을 먹을 겁니다. 저게 젤리형으로 있는 거라 가지고 달달구리가 맛있습니다. 이 보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장인이 직접 잡은 그 붕어랑 그 십전대보탕 이래 섞어갖고 만들어주신 겁니다. 제가 뭔가 힘을 내야만 할 것만 같습니다. 맛은 나이가 먹고 먹어서 그런지 그리 쓰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제가 굉장히 멍때리고 있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컷 편집을 들어갔는데도 한참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꽤나 멍을 많이 때리는 것 같습니다. 마침 저기 송상현 광장에서 대학생들이 수건 돌리기 같은 걸 하는데 아주 그 보기는 좋던데 요즘은 저런 순수함이 제게 사라진 것 같아갖고 찝찝했습니다. 나가기 전에 혼나지 않기 위하여 이불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. 혼자 살 때는 아예 안 했는데 이제 같이 사니까 해야 되겠지요. 맞습니다. 해야 됩니다. 이게 또 지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. 평소에 일해놔야 술 먹고 들어가도 혼이 안 납니다. 신발은 대충 아무거나 신고 나갈 거라 같고 맨날 신는 거 신고 맨날 입는 거 입습니다. 사실 패션에 관심이 없습니다. 출발! 맨마 여유 자나 있거나 소래
いいだね。終わり。다른 거 안 찍고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. 마지막.